안녕하세요. 저희는 코드네임 다빈치입니다. 네, 저희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질문들이 올지 예측을 하려고 하였는데요. 예를 들어 수업 기획 의도와 관련된 틀,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에 대한 틀, 그리고 저희 팀원에 대한 질문들, 그리고 원드림스쿨 자체에 대한 질문들, 그리고 그 밖의 질문들로 분류하였는데요. 틀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지 분석해보고 각자 대답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. 네, 저희가 면접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준비했는지, 그게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. 왜냐면 저희는 이미 실험도 다 진행해본 상황이었고 이제 수업의 진행 방향도 다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점을 두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, 좀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저희 학습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도 넣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, 그 다음에 답변도 최대한 재치 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들 교육봉사 경험이 많아가지고 합해서 한 1160시간 정도의 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사 노하우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을 더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, 그 부분이 저희 팀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희가 20학번이다 보니까 비대면을 대학교에 와서부터 진행하였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수업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요. 줌이라는 툴에 굉장히 익숙해서 저희가 줌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, 수업 활용 도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했을 때 저희 팀이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있고 활발한 그룹이어서 저희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면접 질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다소 진지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 사실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각오를 이야기했을 때 조금 재치 있는 답변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활기찬지 전달드렸던 것 같아서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.